제 손에 지금 들려있는 거는 니콘의 새로운 바디인 Z6-3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Z6-3의 출시를 기다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Z6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Z6-3 같은 경우에 동급 라인, 동급 가격대 바디 중에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러 가시죠. 니콘의 Z 시리즈들은 급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물리 버튼들을 잘 넣어주고 있죠. 상급기인 Z8과 비교를 해봐도 모양만 약간 다를 뿐 대부분의 물리 버튼들이 빠짐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단부는 기존 니콘 카메라의 배열과 동일하게 전원 버튼, 셔터, 녹화 버튼, ISO, 노출 조정 버튼과 좌측에 모드 다이얼이 자리하고 있고 셔터를 누르는 검지쪽 다이얼, 카메라를 받치는 엄지쪽 다이얼까지 두 개의 다이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면 또한 친숙하게 봐오던 니콘의 버튼 배열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메모리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B와 SD카드, 듀얼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3.5 마이크 포트, 모니터링 이어폰 포트, USB-C 포트, 그리고 풀사이즈 HDMI 포트와 리모트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펑션 버튼 또한 두 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드디어 Z6-3에 스위블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진을 찍든 영상을 찍든 스위블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해서 스위블이 들어간 점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네요. LCD는 3.2인치 210만 도트의 선명한 LCD가 들어갔고 덕분에 야외에서 아주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Z6-3에 들어간 뷰파인더가 아주 화제인데요. 미러리스 중 가장 밝은 밝기이며 니콘 카메라 중 가장 높은 해상도입니다. 심지어 뷰파인더가 DCI P3를 대용해서 훨씬 더 풍부한 색영역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작 대비 니콘의 Z6-3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먼저 센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작에는 일반적인 이면 조사용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지만 Z6-3는 듣기에도 생소한 부분 적층형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Z8이나 Z9이 적층형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없이, 젤로 현상 없이 무진동, 무소음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을 Z6-3에도 일부 적용이 된 거죠. 이외에도 방진망적과 같은 기능은 이제 당연하게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니콘 미러리스 3세대인 Z6-3인데요. 2세대에서 느꼈던 모든 갈증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된 기종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부분적층형 CMOS 센서가 적용되면서 전작 대비 읽기 속도가 3.5배 빨라졌고 Z9과 Z8에 들어있는 Xpeed 7이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분에서 성능적 향상이 있었습니다. EF가 전작 대비 20% 좋아졌다고 하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정확하고 빨라요. 공연장이나 조용한 장소에서는 셔터 소리가 오히려 소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자 셔터인 무소음 셔터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좋은 전자 셔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빠른 리드아웃 속도로 젤로 현상을 최대한 억제시킬 것. Z6-3의 전자 셔터를 사용해보니 대부분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Z8을 사용하면서 좀 기계식 셔터 손맛이 그리울 때가 있었는데 얘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진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니콘의 새로운 서비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니콘 이미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초반에 이 리뷰를 제작할 때는 출시 예정이었던 터라 여러분들께 말로밖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런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볼 수가 없어서 여러가지 레시피들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니콘 이미지 클라우드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에 원하는 레시피를 가져와서 자신의 슬롯에 저장을 눌러주고 카메라에서 동기화 버튼만 눌러주면 따로 선 연결 없이도 최대 9개까지 레시피를 카메라에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성능 또한 대폭 향상됐습니다. 특히 전작에서 많이 아쉬웠던 게 이제 외장 레코더가 있어야지 N로그를 쓸 수 있다든지 12비트 로우를 쓸 수 있다든지 그런 제약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Z6-3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아쉬움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양한 포맷들을 내장으로 따로 외부 레코더 없이 모두 이 바디 안에서 녹화가 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셔서 아실 테지만 니콘이 레드를 인수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효과가 이 Z6-3에서부터 점점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떨방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손떨방으로 막 짐벌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오바스러운 느낌이 있고 뭔가 인서트를 찍을 때 이제 핸드헬드로 간단하게 찍는 거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요즘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손떨방, 이 떨림의 극한 상황은 바로 지금처럼 이제 차량에서 촬영을 할 때 가장 좀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량에서 손떨방을 껐을 때 그리고 손떨방을 켰을 때 거기에 전자식까지 켰을 때 어떤 느낌으로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도로 특성상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막 굴곡도 많고 턱도 많고 이제 크랙도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 차에서 짐벌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거는 정말 힘든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테스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분 적층형 센서의 노이즈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고감도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ISO 3200 이하에서는 당연하게도 준수한 품질을 보여줬고 3200부터 노이즈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ISO 5000에 다다르자 노이즈가 많이 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ISO 6400으로 진입하자 노이즈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니콘 홈페이지나 공식 오피셜로 듀얼베이스 ISO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노이즈가 감소하는 걸로 봐서는 듀얼베이스 ISO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ISO 6400에서 한번 노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감도 촬영에서도 약간이나마 이미지 품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DR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 아마 다른 채널에서 컬러 차트를 통한 테스트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실제 촬영 현장처럼 인물을 두고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인물 옆에 사물에다가 일부러 약간의 오버노출을 줘서 명보와 안보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언더노출인 마이너스 5스탑, 마이너스 4스탑은 아무래도 노이즈가 많이 껴서 디테일이 무너지기도 하고 피부 발색도 컬러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마이너스 3스탑부터는 노이즈 리덕션을 한다면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스탑과 마이너스 1스탑부터는 컬러도 괜찮고 명보와 안보를 여유롭게 살릴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로그 특성상 노이즈가 약간은 끼는 편이었습니다. 정노출과 플러스 1스탑, 플러스 2스탑부터는 노출이 올라갈수록 안보 노이즈가 점점 줄어들고 안보 디테일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플러스 4스탑부터는 명부에 많은 클리핑이 발생하고 인물의 피부톤을 봐도 발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N로그는 플러스 1스탑 정도의 노출이 가장 깔끔한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Z6-3에 내장 12비트 로우 포맷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아무래도 로우다 보니 저조도에서는 노이즈 괘씸에 사용이 어려웠고 로그와 비슷하게 정노출부터 안부 노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12비트 로우 촬영본을 10비트 촬영본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색공간은 N로그로 지정을 한 뒤 동일하게 니콘 공식 럿을 사용했고 적정 노출인 상황에서는 10비트와 12비트 둘 다 이상적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4스타 푸티지를 비교해본다면 일부러 뒤에 하이라이트를 준 꽃병 쪽을 봤을 때 진짜 거의 날아가려고 하는 와중에도 꽃병을 받치는 박스의 윤곽선과 꽃의 윤곽이 진짜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티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웨이브폼을 봐도 10비트 같은 경우는 거의 날아가기 직전인데 12비트는 그래도 그나마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다만 아무런 카메라 내에 처리를 거치지 않은 로우 파일이다 보니 노이즈에 좀 더 취약했고 개인적으로 로우 촬영은 명부를 잡는 힘이 좋기 때문에 플러스 2스탑 정도로 촬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든 사진이든 카메라의 색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니콘 색감이 별로다라는 말은 정말 옛날 이야기라는 건 모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니콘도 타사에서 여러가지 룩을 제공하는 것처럼 다양한 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니콘의 색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색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인물 리치톤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영상 색감의 경우에도 인물 색감 괜찮고 니콘에서 제공하는 기본 럿이 아닌 타사의 럿을 사용해도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연사 속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기계식 셔터로 초당 14연사, 전자식 셔터로 초당 20연사를 적극 활용해봤는데요. 해당 연사 속도까지는 로우 그리고 로우 플러스 JPEG 파인 별표 형식에서도 14비트 기록으로 이미지의 손실 없이 빠른 연사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빠르게 달리는 스포츠카 촬영 때도 놓치는 장면 없이 아주 원활하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CF 익스프레스 B카드로 버퍼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기계식 셔터 사용 시 셔터막 보호를 위해 200장째에서 버퍼가 한번 걸리긴 했지만 셔터에서 손을 떼자마자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전자 셔터 사용 시에는 거의 무한 연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버퍼 용량을 보여줬습니다. JPEG만 촬영할 때는 초당 120프레임 촬영까지 가능하니 개인적으로 사진 성능은 플래그십이 아쉽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니콘의 Z6III를 가지고 오늘 야외에서 한 2시간 조금 넘게 이제 스케치 촬영을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날씨가 꽤 쨍쨍한데 4K 60프레임으로 한 2시간 가량 촬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발열 경고가 조금 뜨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무리 없이 촬영을 마쳤어요. 일단 현장에서 썼을 때는 발열 억제가 그래도 제법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한번 고온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이 카메라의 한계가 얼만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열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일반적인 덥지도 춥지도 않은 실내에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422 10비트 4K 24프레임 H265 코덱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 최대 촬영 시간인 2시간 5분이 다 채워질 때까지 발열 경고 없이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K 422 10비트 60프레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거의 2시간이 다 되도록 발열 경고는 뜨지 않았고 배터리가 먼저 소진돼서 3분 정도 남기고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다음은 5.4K 422 10비트 24프레임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 4K 24프레임과 동일하게 발열 경고 없이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4K 422 10비트 60프레임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5분에 1차 발열 경고가 떴고 5분 정도 지난 20분경에 2차 발열 경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또 5분 정도 지난 25분에 3차 발열 경고가 떴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55분경에 발열로 인해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3차 발열 경고 이후 지속시간이 상당히 긴 것 같더라고요. 고온 테스트는 이전에 진행했던 열전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 당시 카메라 바디의 온도는 40도 후반을 유지했습니다. 4K 24프레임 422 10비트 H265 코덱으로 고온 테스트를 진행했고 사용 메모리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B 256GB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39분 정도에 1차 발열 경고가 뜨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 54분에 2차 발열 경고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 32분이 지나자 3차 발열 경고가 뜨기 시작했고 최대 촬영 시간인 2시간 5분 이전에 발열 경고로 인해서 꺼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60프레임으로 고온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4분이 지나자 1차 발열 경고가 뜨기 시작했고 얼마 안 지나 18분이 지나자 2차 발열 경고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23분째 3차 발열 경고가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 오래 가서 53분에 발열로 인해서 녹화가 중지됐습니다.
동일 포맷으로 5.4K 24프레임 고온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22분에 1차 발열 경고가 떴고 얼마 지나지 않아 28분에 2차 발열 경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36분에 3차 발열 경고가 떴는데 신기하게도 1시간 56분까지 3차 발열 경고가 뜬 채로 계속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4K 60프레임 고온 테스트를 진행했고 8분에 1차 발열 경고가 떴고 10분에 2차 발열 경고, 12분이 지나자 3차 발열 경고가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21분이 지나자 발열로 인해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니콘의 Z6III의 발열 억제는 상당히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상온에서는 4K 60프레임에서 발열 경고조차 없이 촬영 시간을 꽉 채웠고 극한 고온의 환경에서도 연속 50분 이상을 기록하는 걸 보면 여름과 같은 뜨거운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니콘의 AF라고 하면 항상 조금 아쉬운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Z6III부터는 그 평가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사람, 동물, 자동차, 검출하는 능력부터 한번 물면 끝까지 정확하게 추적하는 능력까지, 사람의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부터 멀어지는 사람까지 아주 정확하게 잡아냈고, 자동차, 포유류동물, 새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지만 대부분 잘 잡아냈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도 일단 동물 자체를 인식하고 눈이 명확하게 보이면 그 동물의 눈을 또 검출해서 추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빠른 AF와 더불어 특히 새처럼 빠른 동물을 촬영할 때 프리캡처 기능을 활용해봤는데 제 기준에서 새가 이미 사라졌을 때 셔터를 눌러서 놓쳤구나 싶은 장면들을 잘 잡아줬습니다. 이건 따로 궁금하기도 해서 물고기도 잡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간 무난하게 생긴 물고기는 잘 잡는 편이고 이런 좀 일상에서 보기 힘들 법한 애들은 물고기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AF 성능은 정말 좋다는 거였고 타사와 견줄만한, 어떤 면에서는 타사를 넘는 그런 성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니콘의 Z6III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만족하면서 썼어요. 사실 ZTE 좀 더 상급이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외관에서 봤을 때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출시 전부터 사람들이 미니 Z8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성능도 그 정도? 물론 Z8이 고급기다 보니까 상급의 성능 등이 있지만 이걸로 못 찍을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느낌. 궁금했던 AF도 타사랑 견줬을 때 더 나은 면도 있었어요. 더 나은 면도 있고 더 나으면 나았지 안 좋진 않다는. 오피셜로 이제 기능적으로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펑션 버튼 이렇게 꾹 누르는 거 말고도 살짝만 당기거나 밀어도 이게 펑션 버튼이 눌리거든요. 수직으로 꾹 눌러야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앵글이 살짝 틀어지거든요. 그치. 흔들림이 조금 발생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손가락 끝으로 톡 당기기만 해도 펑션 버튼을 다 쓸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사소하지만 좋았어요. 어, 맞아. 저도 타사 카메라들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니콘의 Z6 라인업 중 Z6도 있고 Z6II도 있고 사실 그동안 솔직하게 한 박자 조금 느리다, 뭔가 조금 아쉽다라는 평들이 많았는데 한 발 이렇게 확 벌어지는 레벨업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포맷 정말 많이 넣어줬어요. 다양한 포맷들을 4장으로 이렇게 바로 된다는 게 활용성 면에서 정말 좋았고, 자 그럼 단점, 느꼈던 단점이 그래도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콘의 이미지는 저는 이제 아웃도어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셔터막이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바디는 없다. 제가 느낀 단점은 좀 사소한 건데 이거 좀 열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앵커가 이거를 막아서 얘를 올려줘야 끝까지 열려요. CF 익스프레스 타입 B를 넣을 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열어서 빼려 하면 안 빠져. 카드가 크니까. 한 번 이게 제껴서 열어줘야 돼서 이게 좀 고정이 되면은 좋았지 않았나. 뭐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매번 열 때마다 이래. 쓰면서 막 아 이거 좀 불편한데? 싶었던 게 딱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뭐 HDMI 연결했을 때 화면 둘 다 나오는 거라든지 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느 화면은 꺼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얘는 다 나오고 뭐 영상 기능 쓸 때 그냥 정말 불편함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 내가 니콘 카메라도 많이 써봤지만 그래도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바디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저희가 받아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손절방 이전 모델들과 비교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영상 기능이 월등히 좋아졌는데 저 같은 초보들은 손절방이 안 좋으면 화질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리뷰들은 다 좋다
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떨방의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획 손떨방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뭐 인서트를 찍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가만히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좀 꽉 잡아주는 설정이었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때 손떨림 방지 특유의 버벅임이나 부자연스러운 게 확실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본인의 용도에 맞게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그거 플러스 이제 전자식 손떨방을 끄고 킬 수 있는데, 보통은 바디 손떨방은 기본이고 거기에서 뭐 전자식을 키거나 끄거나 이런 게 보통 대부분인데, 얘는 기계식 손떨방도 끄고 키고 할 수 있다가 전자식만 킨다든지, 기계식은 스포츠로 해두고 전자식을 킨다든지, 디테일한 면이 손떨방에서 좀 좋지 않았나 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대신 하나 아쉬운 점은, 보통 전자식 손떨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하게 혹은 강하게 옵션이 있는데, 얘는 그냥 온오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추후에 뭐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다음 질문, 니콘 바디 디자인이랑 특히 렌즈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렌즈가 이제 김밥이라고 놀림받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ZF처럼 레트로 디자인이 이제 인기가 좀 있으니까 앞으로 나올 렌즈들도 다 그냥 레트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답변은, ZF 그 레트로 라인업은 소비자가 일반적인 상업을 하지 않는 분들, 일반 컨슈머 소비자들인데, Z6, Z7, 뭐 8을 레트로 디자인으로 바꾸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썩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얘를 상업에 쓴다고 했을 때 그 카메라의 디자인, 약간 무섭게 생긴 좀 그런 디자인이 주는 신뢰감이 있거든요. 근데 레트로 디자인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오히려 이걸 메인으로 쓰는 고급 사용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바디 디자인은 저는 지금 현행 유지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렌즈 디자인은 어쩌겠어요, 이미 나왔는데. 이 그죠?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죠? 그 디테일이 아예 빠진 그 초점 컨트롤링만 이따만한 거, 그런 것만 좀 피해가면 저는 렌즈 디자인 좀 괜찮이 될 것 같아요. 그 50mm 1.2도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디자인 그렇게 썩 거슬리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실물로 보면은, 실물이 좀 달라. 실물로 보면 김밥이 조금 덜해. 개인적으로 렌즈 디자인도 실제로 보면 나쁘지 않았다. 평소 니콘 라인업 렌즈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비교적 타사 동급에 비해서 게임 체인저 영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렌즈 구성을 어떻게 하시나요? 웬만한 상황에서, 특히 빛이 만에 충분한 상황,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24-120 렌즈 하나 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예쁜 보케가 필요하다, 밝은 상황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단렌즈들 주로 쓰시는 그런 화학대들 있잖아요. 50mm, 85mm, 35mm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골라서 쓰고 있고, 광각이 필요하면 1424 쓰고. 사실 다른 분들 구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받으면서 2470F4도 하나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아주 익숙한 화각인데 엄청 가벼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지. 찾아보니까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타 번들 렌즈 그 요상한 화각 또는 요상한 조리개, 가변 조리개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화질도 괜찮고 AF도 괜찮고 심지어 방진마저 다 되고. 맞아, 방진방적 되고. 이건 진짜 상당히 괜찮다. 만약에 첫 준 렌즈를 드린다면은 이거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그런 렌즈인 것 같아요. 동급 라인업 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얘가 지금 가격이 350만원이죠 신품가가 350만원대인 걸로 기억하는데, 대충 300만원 중반대, 초중반대를 이루는 카메라들 중에 스펙이 얘가 제일 좋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로우 내장 촬영되는 게 없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베스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게 반적층형 센서라는데 저조도 성능이 동급 레벨의 타사 바디들에 비해서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면조사형보다 노이즈가 조금 더 빨리 올라오는 느낌? 네. 적층형만 있는 카메라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면조사만 있는 카메라도 써보셨고, 그 믹스를 써보셨으니 확실히 차이를 알 수 있겠네요. 근데 그래?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할 때 전혀 사용하고 결과물 뽑아내는데 지장은 없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N-RAW vs 프로레스 RAW 코덱의 화질이나 용량 등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둘 다 한 10초 찍었나? 둘 다 거의 비슷하게 2.1기가 2.2기가 이렇게 나왔고, 화질도 제가 이제 다빈치 리졸브로 뽑아가지고 봤는데 화질 차이도 없어요. 다만 이제 프로레스 RAW 같은 경우에는 편집할 때 좀 더 가벼웠다? 저도 맥북을 쓰고 있지만 집에서 한번 프로레스 RAW로 찍어가지고 열어봤거든요. 근데 편집할 만해요, 맥북으로도. 개인적으로는 프로레스를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고가 얼마쯤에 팔 예정이시죠? 이거는 팔면 큰일 납니다. 니콘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팔면은 큰일 납니다. Z6-3를 한번 야무지게 써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니콘에서 이번에 정말 이를 갈고 만든 바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소감 중에 하나는 이제 니콘이 상업 라인업으로 갖출 만큼 가치가 좀 생겼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 바란 점이 있다면 쿨링팬이 달린 카메라가 없어요. 이왕 레드를 인수한 겸 시네마 라인 쪽을 하나 만들어서 쿨링팬까지 넣어가지고 바이럴까지 완전히 잡은 카메라까지 내놓으면, 그러면 메인 카메라로 그런 카메라 쓰고 서브 카메라로 Z6-3 딱 쓰고 하면은 정말 상업에서 불리기에 딱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가격대 바디를 산다면 주저없이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저희도 쓰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카메라였고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메라가 니콘에서 새로 나와서 참 개인적으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었겠지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니콘에서 새로운 렌즈가 또 나왔죠. 35mm 1.4 렌즈가 지금 제 손에 있죠? 요 리뷰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